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실업만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화나무 TV 유튜브 채널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는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특별한 오랜만이었습니다. 손님이 나오셨고, 일반적인 손님, 일상적인 손님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아, 코로나 아이고, 바람에 아이고. 또 이경 부대변인은 또 오늘 저 지방 일정이 있어서 예. 지역 일정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네. 예. 안진걸 소장님 모셨어요. 네. 야, 요즘도 바쁘시죠? 네, 뭐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네. 구속 촛불 집회. 그다음에 일요일은 평소에는 풋살 해서 이제 건강 관리. 체력은 국력, 체력은 윤석열 퇴진력. 아.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전국 우승을 하면서 네. 진보 중도 보수였는데 네. 윤석열 한동훈 정권 타도 본국민대. 네. 어제는 저 청주에서 있었어요. 예. 엄청나게 모이셨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는 어디 가요? 다음 달은 어디 가요? 다음 달은 포항에 아. 7월 30일. 7월 30일.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막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전국 지역에서 서로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 아 진짜? 김용민, 변희재, 안진걸, 양이삼, 양문석 제발 좀 와달라. 서로 이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를 네. 개최하려고 그래서 뭐 광주, 충주, 경산 지금 연락온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 정하는데 이제 네. 6월 25일은 청주에서 했고 네. 7월 30일은 포항에서 대규모 포항에서 합니다. 경상북도 포항. 네. 제가 지난주에 경주 갔다 왔는데 네. 아 포항은 역시 또 이제 항구 이름부터 포항 아니야 항구. 네. 네. 그 후쿠시마 핵폐수 네. 무단 투기 이 건과 관련해서 불을 확 지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근데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6월 달, 7월 달에 이제 그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고 제가 또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렇지. 꿈은 많은데 정말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5번 30명한테 300만원씩 9,000만원 지급했는데요. 네. 총 이번에 또 이제 유치로 6월 7월에 7명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300만원씩. 그래서 저희는 투쟁은 투쟁대로. 네. 그다음에 그러나 민생은 민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연대하고 챙기자.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올인하되 어쨌든 지금 당장 어려운 청년들과 서민 경제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막 네. 뉴스 공장 겸손님들 돼가지고 제가 네. 막 깨알 같은 생활 정보를 드려요. 뭐 네.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된다. 네. 그래요? 네. 신기하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영화만 조조 할인이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가 있다. 아. 서울 수도권. 저 몰랐다. 예, 그다음에 혹시 모르셨죠? 많은 사람도. 6시 35분 전에 타지 마시고 6시 30분에 타세요. 네. 그다음에 6월 달 안에 네. 자동차세를 내면 이제 연납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3.5%를 할인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 원래 자동차세 6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내는데 네. 송환한 섬도 이제 올 거 아니에요. 6월 거기서 오잖아요. 와 있어요. 어차피 저도. 늙고 아, 저 12월까지 한꺼번에 낼게 그러세요. 네. 그럼 3.53%가 할인받는데 네. 만약 50만 원이다 합쳐서 네. 그러면 무려 17,500원이 할인됩니다. 17,500원 지금 어디서 윤석열 정권이 단 한 서민 중산층 아무리 어려도 단 한 분도 안 주고 오히려 돈을 네. 뺏어가잖아요. 네. 지역화폐를 없애고 서민에게 막 증세를 하려고 그러고 네. 이제 술값을 막 올리고 네. 앞으로는 뭐 이제 또 담뱃값도 올린다고 그러는데 서민들이 죽을 일만 남았거든요. 이럴 네. 때는 유시민 전 장관이 말한 것처럼 각자 도생 정보를 많이 가지고 네.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어카운트 인포라고 해서 앱을 하나 깔면 네. 거기에 이제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게 다 드러나요. 네. 거기서 딱 현금만 누르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몇 천만 원. 아이고야. 이제 막 이런 것도 막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네. 투쟁은 투쟁대로 연대는 연대대로 네. 아, 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볼 때마다 참 좋은 게 수년 전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전이 그때는 핸드폰 할인 얘기했고 지금은 다른 할인 얘기하는 것만 달라졌지. 아 지금 똑같아. 뉴스공장에서도 핸드폰이었지. 알뜰폰이 요즘 굉장히 좋다. 벌써 1300만 가입자를 돌파했는데 신기하다. 그 16,000원대 요금제가 있어요. CJ 네. CJ 헬로비전이 LG 헬로비전으로 흡수됐는데 네. 그 요금제가 지금 안 나와요. 네. 너무 저렴해가지고 완판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LG 헬로비전을 처음으로 대기업 네. 칭찬을 주면서 빨리 다시 오픈해라. 네. 정권이 포기한 민생 네. 국민 사랑받던 통신 대기업이 네. 조금이라도 보답해라. 그랬더니
이 LG 쪽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맨 욕만 하던 안진건이 네. LG 헬로비전 칭찬해줘가지고 급당황해가지고 근데 그게 부담이잖아요. 네. 아주 저렴한 요금제니까 너무 막 홍보하지 마시라고 부담된다고. 거의 내공왕 수준으로. 네, 맞아요. 맞아. 네, 내공왕처럼. 네. 자, LG 헬로비전 만세 16,000원대 7기가 요금을 주고 네. 다 소진해도 요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3Mbps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판이 돼버려서 9일 만에 다시 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기하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안진걸 소장님 뵌지 그도 1년 좀 넘었거든요. 맨 처음에 뵀을 때 제가 저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시러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네 오늘 또 많이 들고 왔죠. 늘 가지고 다니시죠. 너덜너덜하게 좀 보여주세요. 너덜너덜해요. 검찰독재 살인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돼요. 피켓이 한번 해야죠. 전통적인 플래카드 지금 김건희 특검. 네. 요즘은 또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로운 거네요. 네, 네. 새로운 건데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투쟁을 하잖아요. 네. 네. 이제 한자, 영어, 방사성 오염수, 핵투기, 해양투기 반대. 네. 이재명 대표님 변호하면 핵폐수. 그다음에 영어로 SOS 버스피고 오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쿠팡 노동자들이 또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쿠팡 단식 농성하고 있어서 쿠팡 빨리 나서서 교섭해라. 진짜 다양한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 쓴 책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의 한 짓을 읽고 있다고 가방에서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읽고 있죠.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수사 중에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네. 12구 참사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지금 방송 중이시잖아요. 거기도 국회 앞에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다녀왔고 역시 그거 이제 그 피켓 많이 방송 때문에 다녔는데 오늘은 지금 가방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그 피켓이. 네. 예, 자동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계속 그 12구 참사 관련돼서 지금 구속돼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싹 다 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부 얘기를 저희가 일부에서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다 보석으로 풀어놔주면 이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다 보면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던데 그러면 이 유가족들 가슴 멍 들어가는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아니 그 일단은 우리 태블릿 PC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동훈이가 드디어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이는 거는 괴담이라는 식으로 괴담이라는 식으로 허위괴담 괴담이면 우리 저 변희재 고문을 감옥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의 간절한 주장이 호소죠. 아니 이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동안 정치검찰로서 특수부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 이제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BBK를 무죄로 만든 것도 윤석열 유상범 등이었고요. 그렇지. 그 노무현 파견검사로 가지고 그때 파견 검사요. 이름이 정직 남아 있습니다. LCT 비리 덮어준 것도 이 특수부 검사들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든 정치적 타살한 것도 이 특수부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팔짱 끼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그렇지, 일이. 그렇지. 그러고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그 시작이었던 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인데 그 돈으로 지금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을 장악했는데 그때. 브로커가 조우영이고 이 사람이 대장동 실세 중 하나고 그리고 그 사람 수사했던 게 윤석열이고 근데 변호사가 박영수네 연결시켜준 게 김만배고 그렇지. 만일 그때 그 사람들 일망타진했으면요 대장동 세력이 존재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 죽이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다 이게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뭐 이제 사람 몇 명이 바뀌네. 지금 이런 세력들이 장난인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명 죽이기하고 송영길 죽이기하고 노무현 죽이기는 조작이었다. 과장이다. 그래놓고.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최순희 국정농단 수사는 100% 잘했다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당한 것은 잘못이고 조작이고 근데 우리가 응원했던 촛불신명명 국면에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씨는 다 잘됐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이성의 명령은 어떤 거냐면요. 이재명 수사를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장난을 친다면 송영길 대표를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해서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다 틀고 있다면 박근혜 최순실 때도
잘된 수사도 있지만 일부라도 조작이나 과장이나 장난친 게 있는지 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희재 대표의 책들 저희도 읽어본 거죠. 진보 중도 보수 연대를 위해서도 읽어보니까 태블릿 PC 1이 있고 태블릿 PC 2가 있는데 네. 1은 이른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뭐 네. 공산 기밀 누설에 악용했다는 거고 태블릿 PC 2는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것인데 네. 둘 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송일 대표도 그걸 읽어보고 야, 변희재 씨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작이라 우리 확신 안 한다 하더라도 답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비판하는데 네. 왜 아예 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냐. 그렇게 틈만 나면 고소하고 마치 야당이나 민주진보세력이 악마화되는 것처럼 만연화되는 것처럼 아니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도 없는데 그냥 털기부터 하니까 예.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이 건은 왜 이렇게 저 한동훈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실체를 빨리 밝히라고 막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눈엣가시를 지금 그 눈엣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변희재가 왜 변희재 감옥에 안 집어넣느냐 그런 거에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답을 못 해.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고, 예를면 베니 대표가 굉장히 지금 방송으로 맹활약해 가지고요. 네. 이걸 그 소식을 접한 국민이 아마 천만 명은 넘을 거예요. 왜냐면 뭐 멜불쇼, 스픽스, 서울의 소리, 뭐 안진걸 TV, 강동서 등등등등 뭐 미디어 취해서. 한동훈이 조작이다. 윤석열 네. 한동훈이 조작했다. 뭐 책도 냈고 책도 지금 수만 권 팔렸고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 전국적 촛불 집회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인도 받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주장한 동영상과 쇼츠를 혼자 쭉 추산해 보니까 수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중복 인원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사실은 다 합쳐 보면 조회수가 5천만도 넘어요. 우리 국민 인구수 높은 그 넘칠 정도로 많은데. 네. 중복 인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천만 명 안팎으로 대충 해야하는데 요 정도면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입만 열면 깐죽깐죽 되면서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그냥 환장하잖아요 네. 근데 변희재 공문도 보냈어요 집 앞에서 벌써 집회를 두 번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방송에 최소 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봤어요 네.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 확신을 가지고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주범이다 그럼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지 예를면 그게 아니다. 어떤 면에 그 공문도 받고 뭐 비판 의지가 이러저런 것들이 있던데 뭐 오해다든지 팩트가 틀렸다든지 답 안 한 거예요. 그냥 허위 괴담이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데 가담한 게 안타깝다. 막말이다. 요 말만 하고 있어요. 아, 막말이라고 그랬지. 네. 막말. 반박은 못 하고. 남일 얘기하고. 아니 남일이지. 이 책 어디에 그 욕이 있다고 막말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집회를 하고 방송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집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왜 답을 안 하냐. 원래 보석 조건이 이 태블릿 PC 문제와 관련된 집회나 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보석을 취소하고 압수수색 그렇게 좋아하는 압구정 정권답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보고 정치검찰 장난질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는지를 말하면 되잖아요 뭐, 네. 아, 뭐 지금 일이 많아서 뭐 시간이 없다는 등 뭐, 아, 변희재 주장은 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뭐 근데 그냥 허위괴담이고 막말이래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신경이 엄청 썼나 봐요. 중앙지검 사치장까지 나서서 기자들 백브리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검찰총장도 언급했어요. 예, 검찰총장도 언급하고 이제 예. 이자들이 상당히 이게 신경이 쓴 것 같아요. 늘 이슈가 되니까.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 법원에서도 태블릿 PC는 증거로 인정이 됐고 뭐 조작이라는 주장은 다 기각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주장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태블릿 PC 온 주장 그 조작 논란이 있으니까 박영수 특검 밑에 윤석열 한동훈 수사 사팀이 야심차게 꺼낸 게 무슨 소리냐 태블릿 PC 1에 대한 논란이 어디 있는 거냐 네. 여기 최순실 PC가 하나 더 있다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 이게 태블릿 PC 2예요 당시 정말 대문짝만 정말 대서특필하고 언론들이 태블릿 PC가 또 하나 있다 그리고 뭐 엄청난 증거 범죄 증거 또 발견된 것처럼 나이가 쳤거든요 특검에서 근데 오늘 이번에 중앙지검 사천이 브리핑을 보니까요 태블릿 PC 두 번째 것은 장시호 씨 두 번째 것은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게 난리를 펴놓고. 표현이 나와요. 예, 네, 증거로 제출도 안 했다. 아. 증거로 활용도 안 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국정농단은 엄청난 증거인 것처럼 장시호와 임의로 제출한 네. 최순실 태블릿 두 번째. 그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첫 번째 태블릿이고요. 그게 논란이 생기니까 최순실 태블릿 또 하나 있어.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특검이 야심차게 발표한 거. 당시 수사팀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 수사팀. 자, 그러니까 1 태블릿 PC가 있고 네. 2 태블릿 PC가 있는데 1 태블릿 PC는 JTBC가 보도했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탄핵 네. 막 그냥 엄청난 노도와도 같은 이런 물결이 일어났지.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해. 그래가지고 2 네. 태블릿 PC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윤석열이 특검의 수사팀장이고 그 전담팀의 팀장이 한동훈. 그 차장이 한동훈.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일만 증거로 제출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사차장이 한 얘기 그거 아니야. 그게 뭐야. 야 윤석열 한동훈은 상관없어. 이 태블릿 PC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1 태블릿 PC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이제 그렇게는 인정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김용민TV 애청자들께서도 아직도 검찰이 설마 태블릿 PC를 두 개나 조작했을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 겸 상임운용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주장을 공감하려면 상당한 공부나 심리적 결단이 필요했겠죠. 괴로움도 있고 제 주변에서 아직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걱정 우려하는 분들 많아요. 진보 중도 보수 연대까지는 좋은데 그냥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위해서 모든 세력이 뭉쳐야 된다는 건 안진걸 씨의 주장에 공감은 되는데 네. 그래서 태블릿 PC 원투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촛불 시민혁명과도 연관이 있고 탄핵 퇴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정당성이 훼손될까 봐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는데 태블릿 PC 원투 없었다고 해서 탄핵 퇴진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 너무나 많은 탄핵과 퇴진 사유가 있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사과하고 인정한 게 여러 개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여러 번 이야기 우리가 박근혜 씨 국정농단 때 촛불혁명 일으켰을 때 그 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고 정당하게 처벌하라 그랬지. 이러면 8개의 죄를 10개로 늘려라거나 아니면 뭐 20개의 증거가 있는데 한 3개의 증거를 불필요하게 조작하거나 추가 억지로 추가해라라고 말한 국민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가 네. 불법 수사하라고 그랬나? 네. 조작 수사하라고 그랬나? 우리 그렇죠.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자기들이 그런 거지. 자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특징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해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마녀다 악마다 딱 찍어놓으면 예를 들면 8개로 단죄될 걸 뭐 수십 개로 단죄하거나 티끌도 태산을 만들어.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조국 수사에서도 봤고 최근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에서도 봤고 그전에 우리 뭐 BBK를 무죄로 만든 거 뭐니까 네. 그런 그런 기술 엄청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아주 짧게 요약드리면 이 태블릿 PC 오는 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최순실이 네. 개통했고 최순실이 요금 냈고 네. 거기다가 박근혜 부하들이 그냥 국가 기밀 이렇게 꽂아준 거로 이렇게 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자세히 다시 들여다 보니까요. 청와대 박근혜 행정관이었던 김한수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메이드 코인 사태 네. 때 국회 드나들면서 유메드 고문자를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 김한수가 이 김한수인데 네. 갑자기 거기에 또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개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금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장기간 사용했어요. 이건 팩트로 확인이 돼요. 특검이 그걸 감춘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최순실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고 김한수가 계속 갖고 있다가 최순실 거라고 뒤집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 태블릿 PC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원한테 고문장 기밀 누설해 줄 방법은 많잖아요. 뭐 전화로 해줄 수도 있고 쫓아가서 네. 이야기 줄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청와대 직원들이 고문장 기밀을 갖다 맞췄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김한수라는 청와대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고 개통하고 요금도 냈다면 특검 설명이나 제티 보도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변희재 씨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팩트가 그건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이상하다. 윤석열 한동훈 박영순 다 패라. 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그걸 조작이라고 확신하고 네. 저희들은 저만 해도 조작
따지 확신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상한데 내가 당시 촛불혁명 대변인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촛불혁명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또 설마 검찰이나 JTBC가 무슨 조작이나 장난질은 안 쳤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7년을 지나고 돌이켜보니 찬찬히 이상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면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그걸 역시 당시에는 믿지 않았던 송영길 전 대표님도 자기가 당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야 이게 이재명 수사나 송영길 수사만 조작이나 공작이나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왔고 박근혜 최순실 때도 보니까 최소한 뭐 한 뭐 일부는 일부라도 장날 첫내라는 합리적 판단 하신 거 그래서 무섭다. 송영길 대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영길을 막 괴담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죠. 답은 안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용민 TV 애청자님들이라도요 여전히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믿겨요? 검찰이 세상에 태블릿 PC 두 개나 조작했다는 게. 그런데 한번 베니 대표의 책이나 아니 베니 대표님이 쭉 그 김용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베니 대표님 세 사람이서 스픽스에서 두 번의 특집 방송을 했거든요. 네. 태블릿 PC 온투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시면 네. 아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따져보시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했던 조국 수사는요. 과거 그 태블릿 PC 수사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도 많이 유사해요. 방식이 비슷한 거죠. 아 빼박이야. 뭐 매뉴얼이 있나봐. 무슨 책이 있나봐. 아니 창의성이 없어요 검찰. 그러니까 그 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국 수사하기 전에는 좋은 사람들이었고 조국 수사 이후부터 이상해졌다. 본색을 드러냈다. 발톱을 드러냈다. 그 말이 됩니까? 그 이전부터 쭉 해왔던 방식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인 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걸 몰랐던 것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자각했다면은 그 나쁜 놈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면 되는 거라고. 네. 지금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네. 이런 식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가당착 무슨 상황에 빠진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인수합병 그 엘리엇이 이번에 승소했잖아요. 네. 엘리엇에서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그때 그 잘못 있다고 니네가 수사했잖아. 그치. 대통령이 수사한 거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한 거야. 우리가 맞아. 어? 불법 인계한 거야. 근데 지금 또 이재용과의 관계가 또 뭐 하잖아요. 아, 아주 특수관계죠. 특수관계고 재판이 또 걸려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는. 순순히 그냥 그 배상금을 줄 수도 없고. 1,300억이나 됩니다. 1,300억. 네. 다 나라 세금을 줘야 되는 건데, 나라 세금인 것도 문제지만, 그걸 주는 순간,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 정권이 인정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럼 또 지금 삼성 관련 재판 걸려 있는 게 또 이재용을 맹비난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 여론은 아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을 주도한 삼성이나 당시에 동조했던 박근혜 정권 인사들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행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한동훈이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꼬이고 네. 꼬였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은 수능으로 큰 사고를 치고 한동훈은 지금 이 문제에 멘붕에 빠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1,300억 진짜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실 시 이전으로 1조가 넘는 혈세를 탕진했다는 맹비난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특활비도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427억. 이것도 엄청난 아마 혈세 낭비를 하고 진짜 이상했었을 거든요. 이놈들은 민주당 돈본토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뭐 그게 마치 다른 사람 찍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매수한 거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부당한 관행으로 이렇게 수고비를 좀 준 건데 밥감이나 물론 저는 그것마저도 당당히 이제 앞으로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엄청난 희대 부정선거인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평소에 자기들끼리 돈봉투 엄청 주고 받아요. 검찰은 더 나빠요. 왜? 민주당은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재력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갖고 뭐 몇 명이 증거 나오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개입했다고 안 나오고. 근데 검찰은 국민 혈세로 돈 봉투 줬잖아요. 이혼석 대검
총장이 직접 받은 놈이에요. 네. 저는 이런 놈 놈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국민 열세를 몇백만 원씩 돈분들 받아요. 네. 당연히 월급 받고 수사 받고 명예까지 얻은 자들이 돈봉투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건 한동훈이가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 그거하고 비교 아니에요. 민주당은 악마 같은 짓을 한 거고, 검찰은 뭐 관행인데 뭐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자예요. 근데 거기에 윤석열 사비 17억. 거기다가 본인들 수사에서 삼성물산을 제일 모직에, 제가 그때 고발했기 때문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이거든요. 네. 제 생생히 납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주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네, 찬성했고 그것을 박근혜, 문영표 등이 주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지들이 그걸 기소했잖아요. 네. 단죄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이재용이나 최태훈이나 국정농단 세력, 정경책 세력을 상전 모시지 다니고 네. 그놈들은 상전처럼 다니면서 윤석열 또 한동훈 딱 붙어가지고 네. 새로운 정경유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황당한데 갑자기 그 미룰 국면이 지금 1300이기 때문에 네. 이제 파탄나게 생긴 건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같은 화면에 잡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예. 네. 이 뭐 소송 지연비 포함하면 2000억이. 예, 더 대죠. 이제 앞으로. 국민이 다 혈세로 물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국민들 정서가. 근데 이번 정권에서 이것도 미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이자가 엄청나게 발려. 와, 또 떠넘기겠네. 예. 그러니까 이 빌런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맞습니다. 느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촛불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기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2주쯤에 이제 집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당선 이후에 그때는 이제 경국 규탄 집회 하다가 100일 때쯤에 이제 퇴진 집회를 했거든요. 네. 100일 때짜가 8월 달인가 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째 되어가잖아요. 변고문하고 제가 7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부터 이제 함께 첫째 주였구나. 저기 서울역 광장에서 낮 2시에 그 뜨거운 뜨약 볕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온조는 정말 이 범운동권 진영하고 범진보 유튜브 중에서 가장 과격 급진적이라는 분이 서울의 백은동 대표님인데 네. 그분마저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안 소장 그 처음부터 너무 퇴진 탄핵으로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대선 결과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실망 끼친 것도 있으니까 일단 경고 규탄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러시더라고. 아 그럼요 대표님. 어쨌든 대선 결과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윤석열을 선택한 민심 너무나 피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건 존중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노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경고나 규탄 집회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폐지나 탄핵을 이제 드려야 될 생각 없는데 먼저 백은종 안진걸 등도 망설이고 있을 때 김용민 변희재 등이 나타나가지고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네. 7월 달에 100일도 안 됐는데 안 되겠다 이놈들 몰아내자 퇴진시키자 탄핵시키자. 와 그때 이제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것도 저기 촛불연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건강한 자극이 되고 실제 100일쯤 되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판단이 끝났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선 결과는 존중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그러니까 집권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일과 황당한 일이 있었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일 없다 해서 이제 100일 때부터 퇴진 탄핵을 시작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하고. 근데 이제 방금 김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0일 때. 예, 이게 처음 이제 100일 때 처음 윤석열 때 이렇게 아주 노말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김건희 특검. 근데 1년 됐잖아요. 지금 8월이니까. 아, 그동안 뭐 작년 말에는 막 수십만 명도 모이고 곧 끌어내릴 것 같은데 의외로 길어지니까 이제 좀 지치신 거예요. 날도 덥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쳤어요. 땡볕. 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나가서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 지치게 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전국의 모든 시민 단체가 이제 달라붙고 중도층들도 막 관망층도 막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합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야당들도 속속들이 뭐 민주당이 좀 덩치가 크니까 좀 나중에 결정하고 항상 진보정당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당 진보당 정의당이라도 뭐냐. 근데 웬걸 지금 아까 정의당도 우리 비판 정의당 아예 관심 없는 거 같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아웃 그다음에 뭐 윤석열 탄핵할 수 있다 정도이고 민주당은 아직도 탄핵 퇴진 아웃을 아예 못 꺼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헤엄치고 당 반대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집회 나오신 분들이나 지켜보는 분들 다 어떤 입장이면 아 길어진다 생각보다 아유 피곤하다 힘들다 야당은 뭐 하고 있냐 하다 못해 그 윤석열이가 불쾌한 뭐
기색이라도 입장이라도 좀 보이면은 그게 더 동력이 될 텐데 아예 그냥 쌩 까버리는 예,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은 완전히 예민해 버리고요. 가끔 YTN 그래도 YTN 용기 내서 보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집회는 또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막 엄벌함 당하니까 좀 국립 입장에서는 위축되죠. 또 위축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이 집회를 이끌어가는 게 촛불 행동인데 이제 촛불 행동도 더 판을 키우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집회도 관성화됐다는 좀 재미가 없다 감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요. 뭐 그건 제가 냉정하게 그걸 인정해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착국은 아니야라는 김용 기사님의 이제 어쟁어린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좀 돌파가 뚫릴 만한 게요.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노동자, 농민, 민중, 전통 재하단체들이 6월 말 7월 달에 윤석열 퇴진이란 별도의 범국민 운동본부를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촛불행동만 했잖아요. 네. 촛불행동에는 한 150개의 단체와 50여 개의 유튜브와 한 4천 명 정도의 일반 시민이 연합된 기구인데 힘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 때는 2,300개 단체가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힘이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덩치가 큰 대규모 노동자, 농민, 민중, 재하 진보단체가 별도의 퇴진운동기구를 꾸린다. 그리고 각계 원로 성직자들 중심으로 또 전직 정치인들 중심으로 비상시국회가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축이 지금 각계 약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촛불행동, 비상시국회의, 그다음에 민주노총과 진보연대 중심의 전통적인 제한민중단체들의 윤석열 퇴진 범군운동본부.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이 커지면서 이건 지금 합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먼저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먼저 퇴진을 결의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언젠가 퇴진이나 탄핵 필요하다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선 이게 전후에서? 뭐 당연히 이제 후쿠시마 그 핵폐수 무단 투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죠. 그런데 말이죠. 결국 총선 가면은 윤석열 퇴진을 공약으로 걸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선명성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 뭐 저기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 핵폐수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라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주 보궐선거를 한번 잘 복귀해보시면 됩니다.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안혜우 후보랑 두 분이 합쳐서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외쳤던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안혜우 후보는 방송에서 윤석열 도구 베이비아라까지 외치신 건데 그게 공약이에요. 천하의 무술놈이라고 하고 퇴진 탄핵 그걸로 11%를 가까이 얻은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타지역에서 오신 분 딱 이주일 운동해가지고. 근데 그 강성희 후보도 처음에는 윤석열 규탄 정도였어요. 근데 안혜 후보가 돌풍 부르니까 나중에 이 진보당 후보가 윤석열 아웃을 내걸었어요. 이제 윤석열 아웃은 퇴진과 탄핵의 다른 레토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웃, 퇴진이나 탄핵을 외친 세력이 50%의 투표율로 당선이 된 건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총선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현 집권 세력을 심판하자는 여론이 50% 안팎이에요. 전주 보궐에서 드러났고. 그럼 민주당은 총선 전, 저희는 총선 전 탄핵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분열될 거니까. 그 다음에 저쪽 윤석열 세력, MB 세력, 김건희 세력, 정치검 세력 간의 자중질환도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총선 전에 탄핵 퇴진이 전 민주당이 자신이 없어서 추진 못한다면 최소한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이나 내걸고 선명하게 그래서 200석을 주십시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야 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데 표 가지. 정말 민주당이 안일하게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에 편승해서 그냥 뭐 전혀 공약도 허리뭉텅하게 내놓고 투쟁 의지도 없으면 민주당을 다른 정당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어요. 민주당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66%던데 그 66%를 다 민주당이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보당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 지금 전주에서 실제 진보당 후보가 됐잖아요. 물론 그때 민주당 후보가 없었지만 민주당 계류 후보가 무슨 나왔었어요. 여름에 있었는데도 됐잖아 압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호남 같은 데서는요 민주당 후보들 싹 이번에 갈아쳐버리자. 차라리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에 힘 실어줘버리자는 예전에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잖아요. 안 좋은 방향의 돌풍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방향의 돌풍. 확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이나 안혜우 후보 같은 무소속 후보한테 확 힘을 실어줘버리자는 게
대규모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 호남 민중은 항상 그런 판단을 했었잖아요, 실제 예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진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박들 확실하게 이번에 청산하고 네. 선명한 그런 후보들을 내고 또 아울러 구호도 깔끔하게 윤석열 타도 이렇게 간다면은 네. 국민들 몰아줍니다. 네. 힘을 실어줘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총선 즈음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임기 중간에 대통령 끌어내린 역사가 있는데 윤석열이를 앞으로 계속 3, 4년 더 봐야 되느냐 아마 이런 여론이 무르익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적실 수 있는 민주당의 구호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이 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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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역시 아, 안진걸 소장님 나오면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좀. 출연료를 좀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다 뭐라 드려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아예 제 거라도 다 드리세요. 아, 정말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님이나 MC 장훈님 보면 네. 너무 고마워요. 네. 험한 길. 네. 이 또 이 사실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험한 길이 연예인 아니 연예인들이신데 네,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정말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정권은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괴롭힐지 모르는데 정말 고맙고 오늘 오면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집회도 한번 모시고 싶고 네. 진보 중도 연대 보수 집회에도 네. 좀, 이렇게 개그 네, 네. 코너로 한번 모시고 네. 아나운서님도 사회자로 한번 모시고 싶고. 아,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 네, 올 겁니다, 올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